자, 그럼 오늘 남은 시간 동안의 마감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죠.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 어떻게 좀 대비를 할지 힌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모처럼 만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마무리 어떻게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미국 시장의 반등과 힘입어서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좀 반등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미국에서 반도체 섹터들의 강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한국 증시의 상승세가 굉장히 좀 뚜렷하게 나타나주고 있어서 정말 오랜만에 좀 이런 좀 안도감을 좀 가질 수 있는 시장의 움직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수급들도 현선물 모두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달러 환율 역시 조금은 아랫고리를 좀 달아주긴 했습니다만 오늘 1,300원 이하권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각의 움직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지표인 미국의 CPI 지표의 발표가 아직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상승이 무조건 저점을 찍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단정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당분간 업종별 순환매를 좀 잡아보시면서 대응을 해나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도 그동안에 움직였던 종목들의 탄력 또한 다른 좀 뭐 이슈가 있으면 그것을 좀 반영하면서 상승을 만들어내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종목에 대한 좀 선별 과정들을 갖추신다라면 뭐 무난하게 좀 시장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좋은 전략 알려주셨는데 그럼 이제 또 관심 있는 종목도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제가 뭐 최근에도 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네. 한전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자력과 수화력발전소 설비 설계를 하는 업체다라고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최근 좀 뉴스가 나오면서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부에서 원전 수출 특례 보증을 신설을 해서 해외 수출에 있어서 좀 규제적인 부분들을 완화할 것이다라는 발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원전에 대한 재가동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대하면서 신규 원전 건설을 국내에서도 좀 추진할 것이다라는 발표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할 것 없이 신규 원전 설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거기에 따라 좀 강한 시세들을 좀 보이면서 81,000원대 좀 저항대를 맞고 살짝 윗꼬리를 좀 달린 모습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또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를 좀 방문하면서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 또 방금 나온 소식인데요. 튀르키예에서 원전 2, 3호기 신설을 위해서 한국과 중국, 러시아가 좀 협상 중에 있다는 소식도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실적 개선세와 함께 모멘텀을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꼭 오늘 전체 매수가 되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조정 시 또 공략하는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추가 상승 여력을 좀 노려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서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전 기술까지 오늘 또 시장에서 원전이나 방산주들이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저희도 잘 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전략과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